네, 출발 증시연합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굵직한 기업들 이슈가 꽤 있어요. 네. 일단은 뭐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SK하이닉스가 인텔의 그 낸드 쪽 사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얘기 간밤에 나왔고, 또 어제 이제 오후에 크게 이슈가 됐던 건 현대차가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놨어요. 기아차와 함께. 네. 충당금 2조 원대로 떨고 가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일단 호가에서는 한 4% 정도 쳐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그거 좀 볼까요? 워낙 이제 9월달 그러니까 3분기 접어들어서 절대 주가 관점에서 사실 자동차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고 네. 저도 어제 이제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너튜브에 들어가 봤습니다. 너튜브. 네. 네, 들어가 보니까 사실 현대차, 기아차를 바라보는 어떤 많은 동학개미 포함해서 주가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장밋빛이 많았습니다. 네. 장밋빛이 많았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내년도부터 새로운 이 GMP 라인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 나오게 되고 그렇죠. 또 정의선 회장이 최근에 회장님으로 등극을 하고 또 현대차도 상당히 복잡한 지배 구조 이슈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근 이제 글로비스의 주가도 좀 급등하면서 네. 상당히 좋은 호재였거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당장 다음 주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기존은 이제 어느 정도 전망이었냐면은 현대차가 지난 2분기는 1조가 좀 안 됐습니다. 네네. 안 됐는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3분기는 1조 정도 기아차가 6천억 정도 전망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들어졌네요. 어제 큰 콜이 들어온 거죠. 네. 네, 갑자기 3조 4천이라는 적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죠. 네. 제가 제목을 좀 재밌게 적어봤습니다.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이 제목의 모든 메시지를 좀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정의선표 통큰 마통이라고 해봤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네, 그러니까 충당금 설정을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좀 대변해봤는데요. 네. 충당금이라는 게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미래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비용을 설정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비용을 설정한 충당금 자체가 향후에 다 소진되지 않는다면 충당금 환입이란 계정으로 네. 차후에는 자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1조 원대 현대차 기준으로 영업이 흑자가 오히려 이제 1조 원대 적자가 생기게 생겼습니다. 근데 과연 시장에서 말하는 세트 2 엔진을 제대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자동차 엔진을 만든 게 2000년도 초반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세트 2 엔진을 만들어서 이게 18년 전인데요. 이미 실제적으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동차 본인 열어보면. 이게 이제 독일이라든지 해외주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도 전후에 폭스바겐벨 뭐 이 배기가스 노찰 논란이 생기면서 네네. 2010년도, 8년도, 9년도를 넘기면서 시장,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이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어떤 상당히 타이트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현대차는 세타2 엔진, 2세대 엔진을 만들게 됐는데요. 원래 세타2. 네, 지금은 3세대고요. 네. 근데 이 세타2 엔진이 문제가 언제부터 터졌냐 하면은 2015년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미 이제 9월 달에 미국 쪽에서 한 47만 대를 리콜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2년 있다가 또 120만 대 정도 리콜을 했습니다. 조금 우리 국민 입장에서 서운한 거는 한국에 판매한 자동차는 사실 2017년도부터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세타2 엔진이고 뭐 좀 어제 현대차 IR 자료를 좀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쉽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이 크게 한 네다섯 개가 있는데 가장 메인은 2011년, 14년 모델. 그러니까 여기부터 잘 보시면 돼요. 리콜이 발생한 게 2015년 9월부터니까 네. 그 이전 모델부터입니다. 그래서 2011년, 14년 모델에 뭐 소나타라든지 투싼에 들어가는 1200만 대 그리고 이제 15년, 18년 모델 이듬해 나온 거 120만 대 정도 그리고 이제 세타 GDI 엔진 외에 네. 엔진이 GDI 엔진만 있는 게 아니 그렇죠. GDI가 이제 메인이긴 한데 MPI 그리고 HCB 그리고 이제 세타 이름이 빠진 감마누 엔진 합치면은 대략 한 130만 대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니까 현대차가 대략 작년에 사실 현대차가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인데요. 현대차가 6천억, 기아차가 3천억 네, 충당금 네. 설정을 하면서 주가도 약했었는데 작년에 없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거, 없다. 예, 작년에 이제 조금 환입한 거 빼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신규로 설정된 게 현대차가 2조 1,300억, 뭐 기아차가 1조 2천억 양을 합치게 되면 대략 3조 원대의 품질 비용이 발생한 사건.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어제 밤새 노트북이 뜨거웠고 오늘 아침 하루 종일 아마 조금 전에 저도 맞습니다. 수상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네. 팀장권 김민선 애널리스트님이 또 밤에 스팟 프라이스를 올려놨더라고요. 네. 또 조금 추가적인 텍스트적인 그 내용은 기업증권 리서치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관련한 충당금을 계속해서 적립해왔고 네. 또 지난해 이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그 이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대규모 충당금이 적립이 된건 네. 이유를
투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근데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뭐 결정적으로 리콜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비용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상당히 궁금한 겁니다. 작년에 양쪽 9천억 정도를 설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 세타투 엔진의 리콜은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아 제가 좀 좋은 이야기 말씀드리죠. 지금은 3세대인데 2019년도 작년 7월부터 나온 세타3 엔진에는 네. 지금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중심 잡고 가야 돼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건 2011년부터 18년까지 생산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소나타라든지 네. 이쪽이 되는 거고 기아차는 네. 스포티지라든지 이런 차종인데 그래서 현대차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왜 3조 4천억 잡았느냐 어제 큰 콜 내용인데요. 일단은 현대차가 작년도부터 그러면 차가 앞으로 이상이 있나 뭐 이런 걸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KSDS라고 합니다. 엔진 이상 진단 시스템인데 요걸 해서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교환율이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작년도 추정할 때보다 오히려 이제 이 글자 좀 작습니다만은 추정 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미세한 에러까지 잡아냈다는 거죠. 이 KSDS를 돌려봤더니 그리고 또 하나가 차량도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이게 사람도 한 30대, 40대 넘어가면 권력 기능이라든지 모든 장기 네네. 기능이 약간 시간 지나면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서 차가 이제 처음으로 딱 공장에서 출고돼가지고 공장이 다시 이제 폐차까지는 아니고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 엔진 기준으로 말입니다. 네.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게 대략 몇 년 정도 굴려다니면 될까를 기존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운행하는 거리를 데이터로 산정했었는데 네. 그게 12.6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다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은근히 오래 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파격적인 수치 조정이 나와버립니다. 무려 7년이 증가해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결정타입니다. 그러니까 12.6년을 차량 운행 거리를 산정을 했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19.5년으로 늘려놓으니까 당연히 10년 타던 차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 타던 차하고 20년 타던 차하고 엔진이라든지 무슨 부품의 결함이 있다면 당연히 자동차의 이상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늘수록 이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 결정적인 이용이 있다 보니까 올해 이제 3분기에 교환율 상승과 차량 운행기한의 재산정 때문에 결정적으로 3조 4천억이라는 큰 마통을 질렀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보니까 현대차가 그러면은 왜 또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3조 4천억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리콜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코나도 마찬가지고 뭐 새를 교체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현대차가 작년부터 시행한 게 뭐냐면 바로 평생 보정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요게 있기 때문에 3조 4천억 수준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클 필요가 없는 건데 뭐냐면은 그래서 2011년도 19년 연식의 자동차를 보유한 아까 말씀드린 정확히 보면 7월달부터 없다고 했으니까 네네. 6월 이전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 미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 동안 보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S 기간 1년, 뭐 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차 이상 있을 때까지는 그렇죠. 보증해주는 게 바로 평생 보증 프로그램인데 이게 결정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증가를 했고 지금 현재 평생 보증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는 차량 대수는 대략 470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네네. 엔진별로 어쩌고저쩌고의 뭐 내용은 제가 뺄게요. 네,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IR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네. 현대차, 기아차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조금 말씀드린 키움증권 리서치 김미선 애널리스트 분의 리포트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것도 빼겠습니다. 네네. 뭐 열심히 잘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작년에 9천원 가면서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현대차의 큰콜 내용은 어제 바로 그렸던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네네. 교체율이 15년, 16년 연식 모델에서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아까 엔진 진단 시스템 KSDS를 돌려봤더니 일단은 평생 보정 영향을 이제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노후 엔진의 교체 시기가 늘어나버린 겁니다. 네, 그 관점에서 일단 비용을 좀 크게 네네. 잡았다 말했고 왜 현대차, 기아차하고 충당금 차이가 나냐? 그건 뭐 묻지 않아도 되는 답변을 기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차가 다르죠. 그렇죠. 차종도 다르고 연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발생했다. 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충당금 쌓을 거냐? 아, 이게 중요하죠. 또 쌓냐? 진짜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 없다고 해서. 근데 제가 봐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 연식을 19년 늘려놨잖아요. 네. 그리고 470만 대를 했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지금 2020년이니까 17년 곱하고 하면 19년이니까 수치상으로 2037년까지는 네. 없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지금 3조 4천이라는 숫자는 현대차, 기아차는 최소 2037년도까지는
리콜 비용을 선제적으로 마통을 땡겨둔 겁니다. 그걸 생겨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 비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이번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회장에 취임하면서 완전히 틀고 가겠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코나 배터리 폭발은 언제 처리할 거냐 이것도 여기 나오지 않죠. 그렇죠. 지금은 세타2 엔진이고 코나 전기차 지금 배터리 터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사실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예정인데 4분기 비용에 추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조 4천억에는 코나는 없어요. 네. 코나 배터리. 아직 어디가 문제인지 예,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국토부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현대차의 그 원인 결함의 문제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네. 뭐 4분기 정도에 다시 거봉을 한다고 하고 구체적인 이제 그래서 이렇게 3조 4천억을 설정했을 경우에 추정컨대 현대차가 1조 10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기아차가 6500억인데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큰 꼴에서 밝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전략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모든 게 좋게 보면은 일단은 37년까지는 없다면 없는 거니까 리스크를 좀 해소한 거고 네. 또 하나가 상당히 발빠르게 우리나라 한국 그 자동차 업체들의 글로벌 어떤 평가 자체가 리콜에 너무 인색하다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의선 회장은 전공품을 적용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네.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악재 맞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개장이 되면 제가 또 주가 관점에서 네. 어떤 전략을 펼치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악재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학습 효과는 가산점이라고 한 거는 작년에 한번 겪어봤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이 열리고 나면 네. 주가 보면서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